LNG 선박이 한국 조선업계의 수주 갈증을 달래주는 가운데 LPG 선박 수주도 한국의 싹쓸이가 예상됩니다. 경쟁자였던 일본과 도전자인 중국이 모두 능력 부족을 드러내 한국이 새로운 황금 어장을 독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무현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지난 24일 리포트에서 2021년은 LPG 추진선 대량 발주 원년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한국 조선업체의 기술력입니다. 한국의 LPG 추진선 건조 능력을 세계가 확인하면 수요가 급증하리란 거죠. 미국 셰일오일 생산량 증가 등으로 LPG 해상 물동량은 꾸준히 늘어 내년에는 1.08억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2010년 0.54억 톤의 2배입니다. 물동량이 늘어나는 만큼 운반선이 더 필요하겠죠. 더구나 현재 운항 중인 LPG선은 노후화가 많이 진행돼 신조 발주량이 폭발적으로 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 규제 때문에 기존 LPG 운반선 연료인 벙커유를 대체할 새로운 친환경 연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LPG는 LNG와 마찬가지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연료이기에 자연스럽게 LPG 운반선의 LPG 연료 추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내년 6월 38K급 중형 LPG선을, 현대사무중공업은 그 다음 달인 7월에 90K급 대형 LPG선을 글로벌선사에 인도할 예정인데요. 둘 모두 신조 선박으로는 세계 최초의 LPG 추진 사양을 갖춘 중대형 LPG 운반선입니다. 전 세계 선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 조선업체가 LPG 추진선을 성공적으로 인도하면 본격적으로 주문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일본과 중국은 어떨까요? 한마디로 한국의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평가입니다. 일본은 LPG 운반선 분야의 강자로 시장을 한국과 양분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조선업계는 기본 설계 인력을 구조 조정해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특히 LPG 추진 기술력을 갖추지 못했기에 한국의 독주를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처지입니다. 중국도 기술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박무현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중국 조선소들의 경우 지금도 3에서 6개월 정도 건조가 지연되고 있다. 중국이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해외 선주들이 중국 조선소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술력 부족으로 국제 신뢰도도 땅에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한국 조선은 올해 하반기 들어 국직한 LNG선 수주 소식을 전하며 힘차게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LPG선이 LNG선과 함께 쌍끌이로 한국 조선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